그러니까 올리장이죠. 올리죠. 재밌게 하면 재밌는데 안 올 때는 너무 생하고 심심. 특히 이제 다른 행사랑 겹친다 그러면은 밀리니까. 그 특정 행사에 특정 장르에 관심이 없으면 예, 가는 의미가 그렇죠. 없어요. 예. 그러니까 예를 들면 블리자드 뭐 이제 그런 거 행사할 때는 그나마 이제 그쪽 팬층이 많으니까 네. 가서 보면 한두 명은 또 앉아 있거든요. 소원생들이. 아. 아이고 여기 나왔네요. 이러면서 거기 나온 이제 먹거리 같은 거 만들어서 파는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천사점토 같은 걸로 네. 이렇게 성형을 해갖고 이제 랜도 사이즈로 만들어서 한 5만 원에 파시는 분도 있는데 잘 팔아요. 보고 있으면 워낙 또 입구이 잘 만들어놔갖고 야 저것도 팔린다 이러면서 하긴 생각해보면 게임할 때 네. 그 게임을 너무 이제 좋아하고 이런 사람들은 거기 나오는 아이템이 내 손에 일체로 딱 잡힌다 그러면 네. 그게 10만원인데 20만원 사잖아요 보면. 그렇죠. 아니 나도 뭐 지나가다가 옷 입은 거 있으면 이거 괜찮네 해서 우리 애들 입혀줘야 돼갖고 그게 막 지르고 그러는데 지갑은 텅텅 비비한 마음은 행복해요 뭐 이러면서. 그 TJ를 보세요. 그 예. 야구 우승했을 때 했던 행사가 뭡니까? 예. 집행검 팀을 예. 뽑히잖아요. 딱 들고 이제 그런 시대가 됐으니까. 그쵸. 또 할 필요는 딱히 없을 것 같은데.